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6라운드 1경기를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 정규리그의 선수 선발식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지금까지 랭킹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랭킹도 물론 중요했지만 네. 일단 김은지 선수의 선발이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텐데요. 과연 몇 지명으로 뽑힐 것이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2지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즌 1지명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2지명으로 내려앉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김미리 선수가 1지명에서 2지명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 자리를 조승아 선수가 대체를 했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신예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예 기사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네. 이번 리그도 이제 새내기들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판 한 판 주목이 되고요. 자, 이제 미리 보는 여자 리그는 두 판이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대결하는 다영팀과 지연팀은 결승점에서는 좀 멀어졌는데요. 네, 물론 결승점에서는 조금 멀어졌지만 네. 그래도 남은 판 다 이기고 그 상위권 팀들을 좀 도와준다면 네. 챔피언 결정전은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군요. 순위표와 함께 오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정규리그 전 시범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는 일주일 정도 남아있고 5월 9일에는 챔피언 결정전 결승이 펼쳐집니다. 자, 8개 팀 7라운드까지 풀리그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명 맞대결로 이번 시즌 시작을 했습니다. 네, 1위 동률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총 5판을 치른 8개 팀입니다. 채영팀이 주장 승수도 그렇고 승점이 제일 높네요. 네, 일단 채영팀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승하팀이 승점이 10점. 승하팀도 주장이 좀 성적이 좋진 않지만 네. 일단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은팀이 좀 저번 라운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장 승수도 멈췄고 승점도 8점에 있는데요. 중위권 다툼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8점인 팀이 4팀이나 됩니다. 네. 네, 미리 보는 여자리그 현재 6위와 7위에 자리하고 있는 다영팀과 지연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박지영 선수와 차주혜 선수는 정규리그에서 보기가 어려워졌죠? 네, 아무래도 차주혜 선수는 이번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발이 안 됐고요. 박지영 선수도 아, 이 선수가 좀 아쉬운 게 네. 정말 열정이 넘치고 의욕적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아쉽게 선발이 안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와 박지영 선수의 대국으로 바로 가볼 텐데요. 네, 이렇게 1지명에서 이번 정규리그 2지명으로 내려앉은 선수들 중 한 명이 바로 김다영 선수입니다. 좀 자존심에 금이 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다시 주장으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미리 보는 여자리그는 두 판이 남았습니다. 선수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와 정규리그는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시범 경기는 아무래도 좀 몸을 푼다는 느낌이고 네. 정규리그는 이제 정말 시합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해서 정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미리 보는 여자리그를 잘 끝내는 것이 처음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 중위권으로 도약하려면 오늘 한 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김다영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6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10분이 주어지고요.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네, 미리 보는 여자 리그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규리그와는 좀 다른 것이 흑백이 한 팀이 다 흑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그 점이 좀 돌가리는 재미는 있죠. 이제 시즌 시작하게 되면 주장이 돌을 가리게 되고 2지명, 3지명은 번갈아 가면서 흑백이 선택해지게 됩니다. 네, 이번 시즌 박지현 선수가 주장으로도 선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2지명으로 선발이 됐죠. 네.
그렇죠. 주전 선수들 중 두 명이 박지은 선수와 박지현 선수인데 저번 시즌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박지은 선수는 그대로 일지명 차지를 하게 됐고 박지현 선수는 두 시즌 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명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이 두 선수가 지금 주장인데 정규리그에서는 이지명이란 말이죠. 네. 특히 김다영 선수가 정말 의외였던 것 같아요. 이지명인 것도 예상 밖이었는데 김은지 선수보다 늦게 뽑혔거든요. 네, 사실 그 점이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김다영 선수 뭐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고 김은지 선수가 좀 기대감에 있어서 좀 빨리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잡아두게 되면 성적이 받쳐줬을 때 앞으로 계속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김은지 선수는 주장급으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사니까요. 네. 김은지 선수가 만약에 좀 빠른 성장을 해준다면은 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보호 지명으로 좀 유리한 다음 리그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비슷한 단계를 밟아갔던 선수가 조승아 선수고요. 네, 그렇죠. 조승아 선수도 재미를 많이 봤죠. 네. 조승아 선수가 빨리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네. 팀에서 보호 지명으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고요. 올해는 조승아 선수가 이제 주장을 맡게 됐죠. 네. 뭐 작년 전기만 하더라도 새내기 기사들이 손에 꼽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전 기사들의 그런 데이터를 봐서 아, 이 팀이 강팀이다 또는 약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 반면에 이번 시즌은 워낙 신예 기사들이 많아서 예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저도 이번에는 어느 네. 팀이 강팀인지 좀 예상이 안 되고요. 그나마 꼽자면 일단 최정 선수가 있는 팀이 좀 강팀으로 느껴지고 네. 나머지 팀들은 사실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만큼 이번 리그가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상황이 여자 리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최정 선수가 세계대회를 잘 못 나가다 보니 요즘에 세계대회가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여자 리그는 좀 더 출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이 재미있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네. 작년에는 너무 네. 바빴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그럼에도 성적은 괜찮았었죠? 네, 그럼에도 성적도 좋았고 네. 팀 성적도 좋았죠. 근데 최정 선수가 만약에 계속 출전을 할 수 있다면은 확실히 최정 선수를 보유한 팀의 네. 메리트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최정 선수가 얼마나 출전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또 후반기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후반기 때는 세계대회가 있어서 또 바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요즘만 보면 문도원 감독의 표정이 꽤 밝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문도원 감독은 명장이기도 하지만 네. 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최정 선수와 계속해서 같은 팀을 그렇네요.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른 팀들은 최정 선수를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문도원 감독은 이제 주장을 찾아서 최정 네. 선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박지현 선수가 상변 쪽도 그렇고요. 삼삼을 파면서 실리에 민감해 보입니다. 네, 흑이 이 포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일단 집으로는 좀 앞서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신에 백도 전체적으로 판을 두텁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백도 불만이 없죠. 자, 여기서 백이 갈등이 있겠네요. 지금은 여기 네. 붙이는 수는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축이 좋아야 사용을 할 수 있는 보석인데
박지현 선수가 일단 바로 붙여갔습니다. 백이 맞게 된다면은 치 받아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흑이 안 돼요. 종종 나오는데 안 된다는 이유는 배석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충머리와 좀 상관이 있거든요. 네. 막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막으면은 흙이 치 받는 거는 잘 안 돼요. 네, 치 받으면 백이 늘게 되는데 나와서 끊었을 때 입구자를 둡니다. 그러면은 늘고 백이 밀었을 때 여기서 젖히는 상황에서 이곳의 축을 봐야 되거든요. 네. 백이 끊으면은 단수치고 늘어야 되는데 백이 받았을 때 이곳에 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나가면은 축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길 나갔을 때 이게 절묘하게 어느 쪽으로 단수를 쳐도 이게 흙이 그러네요. 나가면서 단수의 형태가 네. 돼서 네, 이거는 흙이 안 돼요. 자, 박지현 선수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만 김다영 선수가 그 틈을 찔러 들어간다면 초반에 그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네. 선수는 부분적으로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사실 축머리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연구하는 중간에 알았거든요. 네, 일단 흙도 나와서 끊게 되는데 왼쪽으로 끊는 순간 글쎄요, 그거는 흙이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김다영 선수가 지금 간파를 하고 있다면? 네, 지금이라도 네. 이쪽 부근으로 끊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끊더라도 보통 이곳을 젖혀 이어야 되는데 이곳 축이 아닐까요? 이렇게 나가면은 네, 축으로 축이네요. 잡히죠. 네. 이렇게 축으로 잡히면 백의 세력이 훨씬 돋보이게 되는 거군요. 네, 축으로 잡히면은 네. 이것 또한 백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일단은 좌측을 끊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흙이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그렇다면 백이 늘 때 흙도 늘어서 버티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이렇게 느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점을 끊어 잡으면은 부분적으로 흙돌이 꽤 압박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텨야 되겠죠. 백이 좀 간명하게 처리한다면은 이곳을 한 칸을 뛰더라도 흙이 젖혀 이으면은 네, 이쪽을 젖혀 이으면요. 다음에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자리가 좋습니다. 아, 백이 약점을 지켜주질 않네요. 네, 이곳의 네. 약점은 바로 지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거는 백이 좀 활발한 느낌이기 때문에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네. 또 일단 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축으로 잡히면은 젖혔어요. 네, 젖힙니다. 네. 축으로 잡히면은 절대 좋을 리가 없는 게 축머리를 사용할 곳이 이제 상변 쪽에 축머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백돌이 너무
두텁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군요. 3-3 침투 후 백이 씌울 때 붙이는 거는 단순히 변화가 어려워서뿐만이 아니라 대각선의 충머리도 보고 둬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형태는 네. 충머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된 이상 백이 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 이거는 아마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백이 거의 한 70%에 가깝게 승률이 나옵니다. 아, 충머리가 네. 부담스러웠을까요? 글쎄요. 축인데 축으로 안 잡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우상귀 흑이 충머리를 쓴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력할까요? 네, 축이 네. 나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축머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정도 아, 그렇네요. 되는데 사실 백이, 이 수가 네. 백이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은 건너붙일 수가 있어서 단수치는 것은 그냥 뒤에서 단수치더라도 흑이 입패는 할 수가 없겠죠. 여기가 이제 빵따냄의 형태가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다음 수가 없으면은 글쎄요 이게 백이 받는다라고 치면은 이 교환들이 오히려 흑이 악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패감을 만들기에도 지금 이 패는 이렇게 때려지는 패기 때문에 웬만한 패감으로는 흑이 잘 안 되죠. 사전 공작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AI 형세 그래프가 근 70% 퍼센트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만 네. 된다면은 이 정석 자체가 흑도 둘만 합니다. 네, 김다영 선수는 충머리를 당하는 게 싫다라고 느껴져서 지금 이 선택을 한 건데 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축은 네. 몰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백이 3-3 침투 후 세력을 만들었을 때 종종 볼 수 있는 부침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 나가는 게 어차피 지금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겠죠. 아 지금도 축이긴 축이네요. 이곳이 이렇게 나가는 형태니까요. 네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 흑이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백이 축으로 본다는 건 하변의 흑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거군요. 네 하변의 네. 흑이 활용을 했을 때. 지금 나가는 게 강력하다면은 흑이 당장 물어보는 게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백이 아래쪽으로 받는다면은 자체로 좀 득이고요. 네. 위쪽으로 받더라도 이제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하변 쪽에서 모양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게 가능하면 좋은데요. 지금은 나가더라도 아래로 치면은 이게 축입니다. 그렇다면 하변에 들어가자마자 백은 협공을 할 테고 공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일단은 붙여갔습니다. 여기서 백은 계속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백도 고민이 네. 되긴 할 텐데 지금이라면 왼쪽으로 막아서 하변을 키울까요? 네, 하변을 키우고 싶기는 합니다. 하변이 별로 매력이 없었나 본데요. 그러게요. 뭔가 네. 김다영 선수와 저와는 좀 생각이 기풍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하변을 키우게 되면 일단 그곳만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변 네. 집이 된다면은 큰데 백흑은 사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바깥쪽으로 막고 싶기도 했는데요. 안쪽으로 막는 게 좀 더 네. 안정적인 느낌은 있죠. 귀를 일단 하나라도 차지를 한다면 집으로는 어찌됐든 균형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의 한 칸을 벌릴 수도 있고 세 칸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두 칸을 벌리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안정적인 수법이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1립 이전을 하는 게 기본 이론은 맞는데요. 네, 두 칸을 벌리면은 네. 다음에 이쪽을 밀어가는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흑이 오히려 그냥 차라리 멀리 있는 게 낫지 두 칸은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지 못하게 처음부터 한 칸으로 좁히거나 아니면 세 칸. 자, 박지원 선수는 네, 일단 한 칸으로 네. 벌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다가서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죠. 초반에 입포석을 사용을 했을 때는 흑은 최대한 발빠르게 계속해서 집을 챙겨야 돼요. 중반까지 집으로 확실히 앞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네. 후반에 바둑이 전체적으로 백이 두텁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힘을 흑이 쓰지를 못하거든요. 지금의 날일자 행마는 안전하긴 하지만 좀 생소합니다. 아, 더 많이 나오는 행마가 있을까요? 네, 둔다면은 왼쪽으로 한 칸 뛰는 수가 더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두 칸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곳은 나가기 전에 먼저 붙여서 이렇게 교환을 해두는 편이 좀 더 좋아요. 네, 지금 박지현 선수도 발 빠르게 두죠. 약한 돌이 있는데 손을 빼서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오늘의 작전을 실리로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실리로 앞서 나가는 흑, 백은 어디서 발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미리 보는 여자리그 6라운드 1경기 1국입니다. 네, 이제는 변도 채워지고 있는데요. 백은 당장 우하의 공격은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백도 일단 흑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씌워가는 자리가 좋거든요. 저라면 일단 네.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고 싶긴 한데요.
박지원 선수는 뒷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상귀는 확실한 흑집이 된 건가요? 네, 좌상 쪽은 그래도 흑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백이 좀 뒷맛을 노려볼 수는 있긴 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자리를 들어가서 좀 악수 교환을 하고 나서 귀 쪽에 수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수를 내고도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백도 뭐 적당히 벌리는 게 아니라 하변 쪽에 흙이 약하니까 네. 못 들어올 것이다. 네, 들어오면은 네. 뭐 하변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박지원 선수도 지금 2선에 붙인 수는 최근 예전에는 2선으로 붙이는 수를 정말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그냥 위쪽으로 붙이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우변 쪽 들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이 자리 들어가면 백은 갈라가겠고요. 네, 백이 갈랐을 네. 때 흙도 자리 잡고 그냥 하변 쪽에 이 돌이 설마 잡히진 않겠지 하면서 손을 빼는 것도 한번 네. 생각해 볼 만은 한데 실전이라면 정말 둘 수 있으세요? 아, 실전이면 네. 그냥 둘 것 같아요. 아, 그 우변 쪽에 네. 집이 나면은 너무 큽니다. 박지원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응수타진을 하면서 흙돌 안정을 지키고 있고 침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변에 더 이상 활용할 곳이 없고요. 네, 이렇게까지 한 이상에는 우변 쪽에 들어가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아, 기세 싸움에서 밀렸는데요. 네, 이거는 네. 백도 우변 쪽을 그냥 별 탈 없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벌려간 이 수가 오히려 좋은 수가 되겠죠. 아, 네. 김가영 네. 선수도 상대가 지금 네, 좀 몸이 받았네요. 움츠려 있으니까 네. 한 발 더 높게 갑니다. 그냥 이 정도로 지키더라도 여기 붙이는 것은 느는 곳이 네, 끊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잘 붙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영 선수는 뭐 단 몇 집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더 짓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쯤 되면 박지원 선수도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아, 백이 공간을 넓혀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도 박지원 선수는 안전하게 갑니다. 아, 이쯤 되면 네. 박지원 선수 보살인데요. 이렇게까지 집을 지어줘서 네.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초반에 실리를 많이 챙겨놔서 충분히 둘 수 있다고 본 것일까요? 좌상에 수비를 한 수도 그렇고 지금은 뭐 살면 이겼다는 듯이 하변 흑돌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백을 네. 계속 가죠. 두 기사 지금 네. 박지원 선수는 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김다영 선수는 박지원 선수가 늦추니까 그렇죠. 더 네, 계속해서 달리죠. 네. 아, 지금 들어가요? 아, 보살이라는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타이밍에 네. 들어갑니다. 이게 쉬우면은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단순하게 이렇게 벌리는 것은 이거는 잘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데 붙여서 사는 거는 이거는 살아도 손해고 네. 그렇다면 씌웠을 때 이런 자리 가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 간격이 안 끊기면 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입구자 두고 솔직하게 젖히면요. 여기 들여다보고 끊는 것은 젖혀서 이 백돌은 또 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수는 안 나겠죠. 끊는 게 안 되면 대책이 없어 보이고요. 네, 박지현 선수도 들어갈 생각이었더라면은 좀 애초에 일찍 들어가는 편이 당연히 좋았고요. 네, 진작 갈 걸 그랬어요. 자, 지금은 백이 잡으러 옵니다. 네, 김다영 선수는 상대가 일단 백돌이 가장 많은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 내용은 재미있어졌습니다. 백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잡으러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활에 앞으로 승부가 달려있는데요. 자, 박지현 선수는 깊숙하게 가는 건 끊기기 때문에 좀 좁혔고요. 네, 어찌됐든 흑돌이 네. 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흙이 안에서 살자고 바깥쪽을 건드리면서 우상 쪽 흑돌에 피해가 간다면은 그거는 살더라도 네. 흙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늘지 않고 끼워서 백돌의 흠집을 만들어둡니다. 백이 뒤로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거는 네. 뒤로 받을 순 없죠. 이렇게 뒤로 받으면 한 점을 이어야 되는데 찌르고 단수를 치면은 백이 선수로 끊기고요. 이거는 여기에 건너붙이는 수가 또 남아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백은 뒤로 받을 수는 없고 네, 이제는 이쪽으로 끊어야 되겠죠. 네, 흑이 선택을 할 때마다 백의 그래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요. 네, 박지현 선수도 네. 중반에 행마가 조금 느슨했기 때문에 우변 쪽에 백이 좋은 모양을 차지를 했고 좋은 모양을 갖춘 다음에 흙이 들어간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두 점을 살려 나오는 정도 약간 백집을 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부분적으로는 흑이 백집을 좀 줄여서 네, 그나마 좀 잘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프는 엄청나게 백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네. 실제로 집을 세보면은 저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백이 후수로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뭐 단순하게 집만 보면은 흙도 할 만합니다. 네. 이제는 좋아 보이는 자리가 상변 쪽에 날일자 달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백도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서 이 세 점이 약해지면은 괜찮은데요. 이 세 점이 지금은 이쪽의 백돌 때문에 그렇게 네. 약하지가 않고 상변 쪽을 백이 들어간다라고 본다면은 과연 이게 흙이 잘 된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네. 뭐
이곳에 날 잃잖아. 아니면은 부분적인 형태로만 본다면은 중앙 쪽에 날 잃자가 사실 좋은데 이게 그냥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고 집을 지어줬을 때 이게 흑의 형세가 충분하다면은 흑도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불만이라면은 이제 상변 쪽으로 파고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에 투자하기에는 실속이 없군요. 좌변은 어떨까요? 좌변 역시 가치가 큰 곳은 아닐까요? 네, 좌변도 큰 자리인데요. 네. 여기 뒀을 때 백이 뛰면은 이곳에 대한 연결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단수치고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좌변도 크기는 커요. 백이 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두고 모양을 키운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꽤 모양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좌변도 물론 큰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상변 쪽에 친입이 보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박지현 선수 네. 정말 큰 자리이긴 한데 네. 글쎄요. 상변 쪽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아, 백이 안 받아주나요? 네, 지금은 백이 안 받겠죠. 대략 몇 집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집으로만 본다면 한 15집 정도의 가치는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곳에 15집의 가치는 충분히 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칸만 뛰더라도 이거는 15집이 훨씬 넘습니다. 흙이 둔다고 봤을 때 다음에 이런 자리 두는 것도 있고 이수는 후속 수단이 없는데 뭐 상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아주 좁은 자리지만 반대로 뺏겼다고 생각을 하면 좀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 그렇죠. 백이 둔다라고 봤을 때는 또 귀 쪽에 파고드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양선수의 의미가 있는 원래 네. 엄청 큰 끝내기인데 아, 넘어갔어요. 상변을 안 받고 우변 연타로 백집을 많이 지웠습니다. 상변 괜찮을까요? 백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백도 들어가겠죠. 귀를 먼저 물어볼지 아니면 바로 침투를 할지. 그냥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만 했지만 일단 김다영 선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법을 선택을 합니다. 박지현 선수가 그렇게 실수를 했나 싶은데 인공지능은 가차 없네요. 네, 집만 보면 사실 네. 주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프가 저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저 정도일까 좀 싶기는 하고요. 네. AI는 일단 두터움을 많이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또 설정이 7집 반으로 맞춰져 있는 것도 한몫할 것 같고요. 아, 오히려 갇혔기 때문에 지금 이 수단이 더 괜찮다고 봤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 네. 지금 입구자를 뒀는데요. 이수로는 여기 그냥 붙여서 상변 쪽을 깔끔하게 지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택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흙이
이곳에 응수를 하기에는 뭔가 좀 악수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렇게 치받고 저 치는 것은 끊겨서 이거는 오히려 흙이 잡혀요. 아. 그렇다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늘고 또 받아야 하고요. 네, 또 받아야 네. 되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고 좌변 쪽과 이곳의 형태를 좀 연동을 해서 모양을 키워가면은 꽤 큰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수는 일단 흙도 이 한 점이 무거운 돌이 아니라 가볍게 처리를 한다면은 그래도 상변 쪽에서 꽤 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집 지을 생각이 없나요?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네, 백은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좌변 쪽에서 집을 짓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뭐 가능하다면 상변 쪽의 흑돌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흑돌이 부분적으로는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네. 네, 김다영 선수가 지금 틀어 막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단수 견딜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거기 끊기는 자리도 베개 네. 형태가 좀 무너져서요. 이렇게 돌려서 단수 치는 형태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이쪽을 돌려치는 거는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네. 모양이 되고 한 수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데 젖히는 게 선수로 들어야 지금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흙이 이미 다 넘어가 있고 이런 데 입구자도 거의 선수죠. 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절대 선수의 자리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 바깥쪽의 약점이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이 한 점이 움직이면 꽤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흙도 상변 쪽의 네. 돌을 돌보면서 한 점 쪽에 움직이는 것을 노려보고 있겠죠. 지금은 이쪽을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 끊어서 둘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여기서는 흙도 안에서 사는 게 일단 확실하지도 않고 살더라도 바깥쪽의 약점을 노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전투가 일어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흙도 이제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고요. 뚫고 나오면서 백의 약점이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흙도 이
좌상 쪽의 흙모양이요. 네. 이곳이 이렇게 된다라고 본다면은 아, 못 살아 있나요? 네, 살아 있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고 뭐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다섯 집밖에 안 났어요. 네. 네, 집으로는 백이 꽤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이런 데를 밀고 깔끔하게 중앙 쪽을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흙이 이곳의 약점을 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흙은 돌아가서 응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흙의 집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기분 나쁜 전투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흙은 좌상을 나가기 전에 상변을 먼저 끊어본다든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게 가능하다면 네. 가장 좋고요. 근데 문제는 좌상 쪽에 틀어막히는 것도 거의 선수로 당하는 건가요? 네,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보시면은 여기 나가고 흙이 나갈 때 백이 이런 데를 붙인다면 그 타이밍에 이쪽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백도 그냥 여기 나가고 솔직하게 뭐 이쪽에 중앙 쪽을 처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흙도 늘어서 나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여기서 백이 치열하게 좌상을 압박할지 아니면 만족을 하고 상변을 봉쇄를 할지. 네, 지금은 네. 백이 여기 그냥 호구쳐서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아, 여섯 점은 괜찮나요? 네, 날일자로 네. 씌우더라도 이곳을 밀고 나갔을 때 막는 것은 끊어서 흙이 받으면은 이 자리를 찌르고 끊었을 때 흙에 응수가 없어요. 여기를 두더라도 먹여치면 잡는 것은 단수쳐서 이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곳의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은 붙여서 이제 내전과의 수상전이 백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봉쇄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이쪽의 약점을 지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몰아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흙도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렇죠. 흙도 네.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좌상 크긴 하지만 어쨌든 흙은 탈출해 있는 상황이니까 잡힐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봤더라도 지금은 이곳을 지키는 게 아까처럼 씌웠을 때 이거는 나와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백이 큰 악수가 됐네요. 네, 이거는 네. 이쪽에 뒷맛이 없으니까 백이 이제는 더 이상 상변 쪽에 약점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변에 이어서 상변에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부처 자리. 다음 흙의 한수가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김다영 선수 대 박지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처음에는 김다영 선수가 몰아붙이다가 박지현 선수가 주춤거리면서 받아주는 듯 하더니 결국 나중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 패턴이 우변에 이어서 상변에도 나왔습니다. 아, 또 받아주네요.
네, 지금 상대 쪽에 네. 끊어서 반발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고요. 네. 이쪽을 이었다는 것은 백이 넘었을 때 손을 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받겠다는 뜻인지는 좀 헷갈리거든요. 안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괜히 이어놔서 흙 모양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이라면 백이 못 살았다. 네, 그렇죠. 백이 네. 못 살아있는 게 정말 큽니다. 아, 네. 상변 쪽에 끊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네요. 먼저 건드리는 게 득이 없다고 봤고요. 백은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네, 일단 그쪽을 막았다는 네. 것은 끊었을 때 일단 상변 쪽의 흑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백의 약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둑의 변수를 만들었다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바둑이 됐을 때는 흙이 집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흙이 집이 꼭 많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네. 이렇게 돌들이 끊겼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좀 이득을 봐야 됩니다. 우변을 다 지우긴 했습니다만 흙도 좌상 쪽이 다 깨지면서 실리는 비슷하게 가져갔고요. 역시 상변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백이 받아줘야 할 텐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일단 축은 아니라 이쪽을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다음에 이쪽을 씌움당하는 자리가 너무 아파서 일단은 백도 네. 한 번 더 밀어서 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을 방비를 해야죠. 상변의 흑 대마를 깔끔하게 잡을 수 없다면 받아둬야 하고요. 흙이 젖혀 나올 수 있을까요? 젖히는 것은 축인 것 같은데요. 아, 왼쪽이요. 왼쪽에. 아, 왼쪽이요. 네. 왼쪽을 젖혀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끊겼을 때 네. 늘면은 이 자리가 좀 기분이 나빠서 아, 근데 여기 이쪽으로 또 수상전하는 게 있네요. 그렇다면 젖혔을 때 바로 끊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젖히는 거 강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백이 그곳을 바로 지켜두겠죠. 네, 지금은 백도 네. 여기 늘어서 받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모양이 좋게 네. 좀 이쁘게 받았는데 네. 어차피 상변 흙은 살 수 있으니까 백 모양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네, 여기 젖혀 나오는 게 약간은 신경이 쓰여서 나중에 이런 자리를 뒀을 때는 백도 응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받아야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모양이 되겠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한칸 뛰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리 아픕니다. 흙이 막아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이 중앙 연결해두는 게 선수가 되겠죠? 네, 백도 네. 지금은 그냥 이쪽을 밀던지
아니면 이런 데를 뛰어서 아마 쉽게 정리할 겁니다. 네. 또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게 맞나요? 좀 다르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된 이상 김다영 선수도 여기 끊어잡는 게 선수고 다음에 이쪽을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로 본다면은 일단 여기 집만 해도 한 10집 정도 집이 나면서 네. 집으로는 확실히 100이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네, 김다영 선수 지금 네.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적당히 집으로 가면 되는데 네. 일단 흑돌을 공격하고자 하네요. 김다영 선수가 제대로 흐름을 타서 일단 흑돌을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백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게 여기에 돌이 쌓이면은 이쪽에 돌이 약해집니다. 뭐 이런 데 당하는 순간 여기 젖히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네. 네, 그 점을 잘 돌보면서 흑돌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 백이 이렇게 위아래로 양분을 했을 때 하변의 흑돌을 다시 한번 공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하변의 흑돌은 네. 충분히 공격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하변의 흑돌을 그다지 돌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최대한 뭐 한 수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방치를 하면서 백의 약점을 노려갈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일단 공격을 하려면 이 자리를 백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 타이밍에 이 자리를 두면서 흑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최대한 버티는 방법이겠네요. 백이 밀어가니까 그래프의 변동이 좀 있었는데 네. 글쎄요. 저거는 오해 같은데요. 네, 역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이 좁은 곳을 흑백이 같이 두어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곳인가요? 네, 박재현 선수는 네. 돌을 연결하는 데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결해서 형세가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의 백돌에 대한 공격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박재현 선수의 생각은 이 돌이 그래도 연결이 돼야 이 중앙 쪽을 두면서 공격하는 게 강력한 의미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돌을 일단 연결을 시켜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김다영 선수도 흑돌을 끊어갔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누굴 공격을 하는지 분위기 파악도 좀 잘 안 되고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백이 좋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흙에 비해서 백돌이 그렇게 약해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집도 많고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 단수치면은 단수치고 나오면 흙도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이어야 되는데 이쪽을 찌르고 네. 젖히고 한 점을 잡았을 때 살리기 어렵겠죠. 하지만 또 백도 상단이 걸려 있으니까 어지러워지겠습니다. 네, 어지럽긴 한데요. 네. 일단 이쪽을 호구 칠 때 이렇게 젖혀 나온다면은 이게 다음에 이쪽에 밀리면은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백은 여기 두면 또 사는 수가 또 남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싸움이 뭐 이거는 백이 너무 즐겁죠. 네. 백은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김다영 선수는 그냥 네. 형세가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돌파하는 것을 선택을 안 했고요. 아, 네, 여기까지만 해두고 아, 일단 네. 박지현 선수가 칼을 뽑네요. 연결고리를 만들어두고 지체할 수 없었나 봅니다. 상변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흙도 네. 공격은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선택은 공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공격입니다. 백이 선수를 잡고 상변을 지키게 되면 기회가 없다고 보고 네, 지금 네. 흙은 집을 세보면은 원래 집이 많아야 되는데 세다 보면은 이게 백집이 더 많거든요. 뭐 이런 데를 끊어잡는 것도 선수고 이곳도 백에 걸리고 전체적인 두터움도 백이 많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공격을 안 해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기하네요. 초반부터 흐름은 흑이 실리를 많이 챙겨갔고 예민했던 것 같은데 세어보니 흑집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일단 네. 집이 되는 자리는 대체적으로 두긴 했는데 우변 쪽에서 백의 형태가 너무 좋게 네.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일단 우변 쪽에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백이 상변 쪽을 차지를 하면서 오히려 격차를 조금씩 벌려간 것 같아요. 백도 순순히 받아주진 않고 있고요. 지금 뭐 좌변만 봐서는 흙이 그럴듯한데 중앙 살릴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중앙 쪽의 흙돌은 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또 그리고 여기를 나갔을 때 하변 쪽의 흙돌 살리자고 이런 데를 두는 것은 또 한 칸 뛰었을 때 돌아가야 하는데요. 네,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런 자리가 다 선수라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쉽지 않겠네요. 아, 지금 젖혀간 자리 백에 약점이 생기는 건가요? 네, 아까부터 흙이 노렸던 자리입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수가 네. 되는지는 의문인 게 여기를 치받더라도 끊는 것이요. 이걸 노려야 되는 거죠? 백이 느는 게 선수라면은 이곳을 받으면 밀어서 네. 흙이 잡힙니다. 근데 박지현 선수가 이수를 결행할 수 있는 것은 이쪽을 느는 타이밍에 중앙 쪽을 두면은 이곳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곳에 백돌을 잡는 것. 이 두 가지가 맛보기라서 백이 세 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아.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백이 못 살렸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흑이 세 점을 잡는 네.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사이가 좀 멀다는 거죠. 여기가 흑이 깔끔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괜찮은데 아, 지금은 그 사이가 좀 멀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네 점은 살려갈 수 있습니다만 뭐 백이 젖히게 되면 뒤에 돌들은 네, 손을 잡히죠. 잡을 수 없고요. 네. 네, 김다영 선수가 여기 한 칸을 뛴 수로는 좀 더 확실하게 이곳을 연결하고 하면서 둘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젖힌다면은 이렇게 타협을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네. 네, 지금 그 판단이 물론 집으로는 흑도 세 점을 잡으면서 꽤 득을 봤지만 그 정도로는 흑이 아직도 불리한 형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글쎄, 젖히면 몇 발자국 못 나오는데요? 끊으면요? 이쪽을 끊고 이렇게 단수 쳐서 나올 때 백이 나와만 준다면 지금의 선택이 좋은데 이 자리를 끊는 게 있어요. 따내면 돌파를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본다면 네. 다음에 이쪽을 잇고 한 점을 끊어잡는 게 다시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 흑돌은 살더라도 어차피 뒤쪽에 꼬리는 잡혀 있고 지금 이 흑돌을 사는 정도로 형세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 박지현 선수가 지금은 중앙 쪽을 끊고 단수 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세 점을 잡아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거는 그렇긴 하지만 중앙 쪽을 잡혔을 때 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돌파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돌파하는 게 오히려 손해거든요. 정수는 잡는 건데요. 지금 형세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네, 변화를 택합니다. 네, 지금 그 자리를 먼저 나오더라도 똑같죠. 흑은 네. 어차피 한 점을 따내야 되고 백은 이어서 받아두면 됩니다. 이게 부분적인 형태가 흑의 자충이 다 차 있는 형태라 뭔가 좀 강력한 수를 둘 수도 없고요.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네요. 네, 연결을 시도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들어가죠. 그 자리가 박지현 선수의 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끊어놓는 교환으로 나중에 살려 나오는 약점을 만들어 놨고요. 중앙 연결을 하면 그래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중앙 쪽에 연결하는 게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요. 부족한가 봅니다. 네, 지금 이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그 정도로는 형세가 되게 좋습니다. 흑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역전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붙여서 더 타이트하게 두어갑니다. 김다영 선수도 네. 원래는 여기를 그냥 뛰어서 흑도를 공격을 한다면은 사실 흑이 대책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받아줄까요? 그냥 받아줄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으로 젖힌 수도 받는 수죠. 네, 박지원 선수의 행마가 뭐 선악을 떠나서 정말 화려하긴 합니다. 백은 느긋합니다. 네, 대략 개가를 해봤는데 여기 우변이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나야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런데도 백이 잡는다라고 본다면은 여기도 뭐 단수치고 있고 끊어잡는 게 선수고요. 젖혀있는 것도 백에 걸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흑집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야 지금 개가고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 자리를 네. 두면서 뭐 네. 백은 딱 두 집만 내고 살았고요. 네. 이렇게 된 이상 백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고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붙이는 게 여전히 신경이 쓰이죠. 이렇게 돌파해서 나온다면은 아 끊기네요.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네. 흑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백이 이런 쪽에 돌이 온다면은. 이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쪽은 집으로만 본다면 한 10집 정도 되는 자리고요. 네, 흑은 집으로 계속 버티고 있고요. 약한 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 네. 뭔가 흑돌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적당히 정리만 해두고 좌변 쪽에 이 자리를 두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 호구치는 것까지는 그냥 호구치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이 단수치는 한 방이 좀 아프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중앙에 끊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네, 이제는 네. 그 자리를 두면서 좌변 쪽에 흑점만 크게 나지 않는다면은 이 바둑이 역전당할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가장 좋습니다. 바둑 승리하게 되면 김다현 선수 주장들을 상대로 3승 3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선수가 정규리그 2지명이 됐으니까요. 그 팀도 강할 것 같고요. 네, 김다현 선수가 뭐 주장으로 있을 때도 여수거북선이 네. 강팀으로 꼽혔었는데 지금 김다현 선수가 2장으로 되는 순간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네. 1, 2지명은 성적이 치열한 것 같고요. 아, 지금 3지명, 박지영 대 장혜령의 대국이 먼저 끝났군요. 장혜령 선수가 오늘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전승자의 명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장혜령, 김경은 선수가 5라운드까지는 전승을 거뒀단 말이죠. 네, 김문재 네. 선수도 전승이고요. 그렇습니다. 장혜령 선수는 오늘도 1승을 보태서 지금 6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때 장혜령 선수가 여자 리그에서 그때 몇 연패했죠? 한 8연패 정도 하면서 정말 해설을 하는 내내 응원을 하면서 본 적도 있었는데 전패로 마무리한 적이 있었죠. 네, 올해는 네. 장혜령 선수 지금 전승이죠? 막내뻘들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은 선수도 성적이 좋고요. 백이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모든 돌을 다 연결을 시켰고 자, 모양이 단단합니다. 네, 흑이 살아가긴 했습니다만 좌변이 깨지면서 집 차이는 꽤 차이가 나고요. 역전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초반부터 시종일관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승리는 김다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김다현 선수가 우변 쪽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 네. 정말 완벽한 내용으로 오늘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박지현 선수는 확실히 기세를 타는 기풍인 게 초반에 잘 풀리면은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반면에 오늘처럼 안 풀렸을 때는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반발을 했어야 됐을 때 주춤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 용라 6라운드 1경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6라운드 2경기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네, 6라운드 2경기는 지은팀 대 승하팀의 대결입니다. 자, 박지은 선수가 3승 달리다가 이제 2연패를 하게 됐고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승하 선수는 네. 지금 2승. 주장으로서 좋은 성적은 거두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팀의 성적이 일단 좋고요. 네. 이번에 새로 선발된 주장끼리의 대결이죠. 네, 조승하 선수가 1지명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정말 미리 보는 여자 리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김다영 선수 대 박지현 선수의 6라운드 1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